이게 도대체 뭐길래? 다른 시간대로 간다. 출발! 5년 동안 여기 있는 배우분들이랑 같이 정말 너무너무 정신없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저도 촬영 때마다 부산 영화제 와 있는 듯한 느낌이긴 했는데 이분들하고 느꼈던 즐거움을 관객분들한테 전달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잠이 안 와요. 외계인 일부만의 호흡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야! 잘한다! 잘한다! 이야!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이야! 극장과 화제작의 인물들을 만나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2년 여름, 지금껏 본 적 없는 기상천외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을 이 새로운 세계로 초대할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외계인 1부의 최동훈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시상식인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예 무비큐 지금 만나러 갑니다고요. 외계인 1부 지금 올 여름 예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동원 감독님의 7년 만에 신작이라는 점입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소감이 어떠세요, 감독님? 7년 만이라 익숙해지지가 않는데요. 이런 자리가 예전에도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외계인은 5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막 완성이 된 영화고요. 5년 동안 여기 있는 배우분들이랑 같이 정말 너무너무 정신없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저도 촬영 때마다 부산 영화제 와 있는 듯한 느낌이긴 했는데 이분들하고 느꼈던 즐거움을 관객분들한테 전달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잠이 안 와요. 류준열 씨, 이 라인업 딱 듣고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 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다를까 또 막상 촬영 시작하니까 너무 저를 이뻐해 주시고 좀 기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었어요. 특히나 우빈 씨 정말 네, 네. 오랜만입니다. 6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 전에 드라마랑 뭐 예능 프로그램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긴 했었지만 사실 4년 5년 만에 처음 촬영했던 영화가 바로 이 외계인이라서 사실 이 영화를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뭔가 예전으로 제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되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멋진 분들과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시나리오에서 딱 봤을 때 테리 씨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시나리오 봤고요. 그 감독님 만나서 한 얘기가요. 이런 대본이 어떻게 저한테 오는 거죠? 그랬어요. 저한테 오기에 너무 좋은 대본 같은 너무 그런 신기한 느낌인 거예요. 읽으면서 계속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읽었어요. 진짜 안 할 수가 없는 영화고 이게 어떻게 나한테 오지?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진짜 꿈 같았어요. 꿈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벌써부터 너무 큰 기대작인 외계인 1부 어떤 작품인지 감독님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외계인들이 한국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상상력으로 쓰여진 영화고 제가 좋아하는 또 한국의 고대 그 마법사들, 도사들이 등장을 해서 외계인과 도사들이 인간과 더불어 한바탕에 악전고투를 벌이는 모험극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왔다. 나오면 사람들을 죽여?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 인간의 몸에 가둔 외계인 죄수를 관리하는 게 임무인 가드. 타록이다! 어느 날 외계인 죄수가 탈옥을 하는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다른 시간대로 간다. 출발! 가드는 이를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감행하게 됩니다.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그리고 630년 전 고려에선 얼치기 도사 무릎과 천둥 쏘는 처자 이안이 신검이 뭐요?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현상금이 걸린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속고 속이고 있었는데요. 심상치가 않네요. 그런데 그들 앞에 신검을 노리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이놈을 내가 만도록 하지. 고려말 신검을 차지하려는 자들과 현재 외계인 죄수를 쫓는 자들.
이들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SF 액션 판타지 영화 외계인 1부입니다. 외계인 1부에 한 분 한 분 캐릭터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현재 김우빈 씨부터 가볼게요. 김우빈 씨. 아, 나는 외계인이 돼서 김우빈 가드에게 잡히고 싶다 이런 댓글 많이 달렸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죄를 져야 돼요? 아, 저희 영화를 3회 이상 봐주시고 주변의 지인 3분 이상에게 저희 영화가 재밌다고 좀 소문을 내주시면 그 후보에 들 수 있지 않을까. 대기 리스트에. 네네. 그럼 심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오, 설렌다. 저 120번 봤어요.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가드를 연기하면서 이게 사실 고난도 액션에 도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습 어땠나요, 감독님? 액션을 하는 우빈 씨의 모습. 반짝반짝합니다. 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액션들을 좀 했었고 기존에는 뭐 좀 합을 맞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좀 CG가 많이 필요해서 전신 타이즈 같은 걸 입고 좀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고 관객 여러분들도 좀 새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서지섭 씨! 도석의 경우 범인을 쫓는 형사이면서 외계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굉장히 예, 느낌이 새로우셨을 텐데 쫓기면서 가장 괴로운 점은 뭐였을지 좀 여쭙고 싶어요. 괴로운 거는 아무래도 혼자 연기를 많이 했거든요. 누군가와 같이 또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하면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외계인은 많이 그려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 뵙는 우빈 씨 때문에 의지하면서 화이팅하면서 생각도 많습니다. 그 무언가를 항상 상상으로만 그리면서 연기하다가 실존 인물인 우빈 씨가 나타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외로움에 사무실 때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면 서로 멀리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게 대부분 CG로 계속 구현이 됐어야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소지섭 씨만의 CG 액션 연기 노하우라든지 CG 연기 노하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감독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네. 노하우는 얼굴이죠. 모든 액션은 표정이니까. 노하우는 얼굴이다. 얼굴이 다 했다. 네. 자, 이번에는 고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무릎과 이안. 자칭 마검신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얼치기 도사인 네, 무릎 역을 맡았고요. 무릎이 아니고 무릎. 신검에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노리고 신검을 찾아 떠난 그런 인물입니다. 저 역시 신검을 쫓는 AKA 천둥 쏘는 처자 이안이라고 하고요.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또 싸움도 잘하고 작아졌네. 뭐랄까. 네. 천재랄까? 천재세요. 류준열 씨와 김태리 씨는 뭐 이미 뭐 완벽한 호흡으로 이번에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리틀 포레스트 이후에 이제 다시 만나셨는데 근데 그때는 고향 친구로 만났는데 이번에는 태리 씨 라이벌로 만났단 말이에요. 느낌이 좀 달랐나요? 라이벌이요? 라이벌이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이 친구는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만 지금 막 힘들고 한 번도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태리 씨는. 아니, 친구죠. 무릎과 이안, 제대로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태리 씨. 아, 무조건 이안이가 이겨요. 왜냐면요, 무르기는요, 마음이 물렁물렁해요. 근데 이 이한이는요 상당히 강단 있고요 뚝심 있고요 예,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막 달려 나가야만 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무기가 막 물렁물렁하는 게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짓밟고 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게 이한이다. 그게 이한이다. 그것이 이한이다. 아.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릎꾼? 무릎. 그게 저여서 짓밟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향에서 한번 만났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정말 편안하게 짓밟고 가더라고요. 아, 우리 무릎 어떡해요? 많은 분들이 응원 오셔서 영화 보시고 좀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아 씨와 조우진 씨. 신선이에요. 고려시대. 네. 신선즈. 예고편 보니까 두 분의 비주얼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얼굴에 문양이 있더라고요. 문양도 있고 눈썹도 반밖에 없어요. 아, 그랬습니까? 독도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뭐 어떤 일종의 흥장을 하나씩 아는 것 같은 그런
컨셉으로 한 건데 굉장히 분장팀에서도 여러 번 지워가면서 그럼. 엄청 열심히 분장을 해주셨습니다. 저 문양을 그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고 현장에서 계속 무전기로 아니 두신선 왜 안 오는 거야? 계속. 근데 그게 눈썹 또... 때문이었고. 두신선 어떤 걸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염정아 씨? 저희 나오는 씬이 가장 재미지지 않을까. 아, 재미 보장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 고려의 자장 목사 역할을 맡았어요.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있어서 베일에 쌓여 있죠. 솔직히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임팩트 있고 짧은 걸 하시겠냐? 아니면 가늘고 길게 나오는 아, 뭘 선택하셨어요? 가늘고 길게 나오는 그랬더니 가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고 길게 나오는 가리고 길게 나오셨군요. 이 작품이 또 굉장히 특별한 게 촬영 기간만 무려 387일, 13개월 한국 영화 역사상 최장 기간 촬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정말 즐거운 추억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감독님? 이 모든 배우들이 다 첫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첫 촬영들이 테리 씨랑 준현 씨가 방에서 둘이 모종의 만남을 가지는 누룩과 이한이 네, 그게 첫 촬영이었고 저도 이 영화의 톤을 어떻게 정할지 굉장히 탐구 중이었는데 둘의 촬영을 보는 순간 아, 저 둘은 그냥 조금만 밀어도 알아서 혼자 가는 무슨 자동차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부분 이게 스태프분들이랑 촬영을 길게 하다 보면은 생일이 이렇게 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쵸. 긴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생일 두 번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감독님이 그 자기 생일까지 생일 파티를 두 번 하고 싶어서 길게 했다는 어떤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네. 이게 12개월에 끝날 수 있었는데 13개월이었는데 그게 이제 본인 생일을 두 번 하고 싶었다 아, 뭔지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 모두에게 여쭙겠습니다. 시간의 문이 만약에 열린다면 과거와 현재 중에 어디로 가고 싶은지 촬영 첫날, 촬영 마지막 날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첫날! 잠깐 누가 맞춰시 누가 맞춰시 마지막 누르셨어 외로웠던 사람들 외로웠던 사람들 거의 촬영 마지막쯤에서야 이제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 정말 2부를 위해서 1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뭡니까? 자 지금 염정아 씨가 소지섭 씨 자 소지섭 씨 얼굴이죠. 얼굴이요. 없습니다. 그냥 다 얼굴이죠. 아 역시 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이분들의 얼굴입니다. 외계인과 인간의 만남 현대와 고려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로 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할 SF 액션 판타지 영화 외계인 1부 나 주장하는 거야? 생동감 있는 캐릭터와 허를 찌르는 위트 천철살인의 대사까지 무릇 도술이란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이제껏 본 적 없는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외계인 1부 개봉을 기다리며 함께 보면 좋을 영화에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려 왕의 거울은 내가 가져가봐. 최동훈 감독이 그린 도술의 세계 조선시대를 휩쓴 천방지축 악동도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천우치입니다. 하찮은 재주 몇 가지를 믿고 날뛰는 네놈이 도사랍시고 세상을 어지럽혀 피리는 어디 있느냐. 조선시대 소문난 망나니 도사 전우치를 잡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신선들. 네 이놈 감히 스승을 해하고 피리를 훔쳐 500년은 가둬놔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설상가상 스승을 죽였다는 누명까지 쓴 채 500년간 그림 족자에 봉인되는데요. 피리 그 전우치만 가둘까 피리까지 어? 그 도중에 주문을 멈췄어야지. 아니 같이들 하시러 왜 저한테만 그러시. 500년 후 서울 봉인된 요괴들이 출몰하자 신선들은 다시 전우치를 깨우게 되죠. 괜찮습니까? 전우치로 완벽 변신한 배우 강동원의 활약과 더불어
최초의 한국형 히어로를 만날 수 있는 영화 전우치입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만의 필수 질문입니다. 나를 플러스 시키는 것은? 아내의 사랑. 저는 요즘 특히 느끼는 게 관객 여러분인 것 같아요. 네. 앞서 지금 한국 영화들이 되게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마치 제 영화인 양 너무 기쁘죠.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화도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시면 어떨까? 가족이야. 가족. 절대적인 사랑을 니들. 고통과 사랑이요. 고통과 사랑. 그쵸. 힘이 들고 막 고통받고 막 그럴 때요. 저는 그 이후를 이제 생각하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성장할 거니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늘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그래서 네, 그거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네. 가족과 고통과 사랑. 그리고 전 운동입니다. 사람이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네. 가족.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기훈이. 조진 씨. 저는 딸이요. 저는 지금 이 시간 같이 있는 동료들이 저를 제일 플러스 시켜줍니다. 정말 여러분들 호흡 저희는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아쉽지만 이제 우리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훈 감독님부터. 올여름에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정말 하나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화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극장가 최고의 기대자 영화 외계인 1부의 우리 최동훈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영화의 재미를 플러스하다. 감사합니다.